상한가가 갈수 있을 것인가? 상장이 되면 곧장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주식 꿀팁. 우리가 공모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다시 한번 더 공모주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SKI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관심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접근을 할때 과연 상한가가 갈수 있을 것인가? 상장이 되면 곧장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모주를 할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한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만 챙겨 보셔도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부분에서 상한가를 갈까? 아니면 인기가 없을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청약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뉴스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뉴스 기사를 100% 우리가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뉴스 기사가 많음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여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청약 신청을 하면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론에 대한 관심도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예탁금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나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예탁금이 상당히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웠다, 뜨겁게 달아올랐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것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라고 볼수 있지만, 단기간에 뭔가에 대한 디데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은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그 공모주에 대한 영향이 그만 크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주가 원만한, 예탁금이 원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인기가 없다라고 볼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예탁금이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본다면, 아, 상당한 관심도가 뜨겁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뜨거울수록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개인의 경쟁률이 아니라 바로 기관에 대한 경쟁률을 봐야 됩니다. 자, 기관은 우리와 함께 공모를 받지 않습니다. 기관은 따로 공모를 받게 되고, 그 기관에 대한 경쟁률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게 정말 좀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또는 약할 수 있겠다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모주에 대한 경쟁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뜨겁지만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총 경쟁률이 1,400 분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밑에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약 지금 현재 보면요, 1200 가까이도 현재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위에는 1478대 1, 밑에는 1275대 1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관에 의한 경쟁률입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시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경쟁률이었고, 여기 밑에 나오는 경쟁률은 바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경쟁률이었습니다. 둘다 따상을 기록을 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따상 이후에 그 다음날도 점상을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죠. 그만큼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에 대한 매수 물량 자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보면서 기관에 대한 경쟁률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경쟁률을 많이들 눈여겨보시는데요. 어차피 개인의 경쟁률은 증권사 HT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기관 그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관에 대한 경쟁률이다. 개인들의 여론은 우리가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입니다. 의무 보유를 확약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언제까지는 꼭 들고 있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회수 물량이라고 또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회수 물량이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내에 나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의무 보유에 대한 확약 기간을 보면서 유통 물량 자체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상장이 될 때 만약에 주식수가 현재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제외하고 보호회수 물량 제외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봤을 때 1개월 내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계산이 되겠죠. 주식은 숫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산을 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고 본다면 강한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하면 그만큼 시세는 좀 더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 우리가 수요와 대해 공급에 대한 원칙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개라는 숫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5개를 누군가가 들고 있다면 나머지 유통되는 물량은 5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10개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2개는 누가 들고 있고 나머지 8개 남았다면 이 둘 중에 뭐가 경쟁률이 더욱더 세냐? 당연히 5개 남은 것이 훨씬 세게 되겠죠. 바로 주식에 대한 유통 물량은 그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 상해에 대한 가격과 추세 확인이라는 부분인데요. 일전에도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이 내용 중 일부인데,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장외 주식은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왜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게 한 달 만에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공개된 오픈된 부분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추세는 속이기는 힘들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추세라는 부분 자체는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장을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매직 가격이 드러날 수 있고 그 매직 가격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올랐다면 주가는 분명히 하락하는 걸로 상장되고 난다면 재평가가 될 거고요. 반대로 매직 가격대가 길었고 난 다음에 하락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고 이제 상장이 됐다면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그 완만한 추이대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상장돼서도 또다시 더욱더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세에 대한 왜곡인지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 따상이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증권플러스라는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 자, 오른쪽 제 뒤에 있는 그림 자체를 보면 요건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희진 사태로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38 커뮤니케이션 관련이었었는데, 최근에 그만큼 이제 좀 더 투명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장외 주식에 대한 거래는 항상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외 주식에 대한 부분 또는 공모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열정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기에 제도가 개선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이런 뜨거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제도도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공모주에 대한 부분 확인해야 될 사항들 또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는 다음에 또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모주에 대한 두 번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